3년 전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했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을 나올 때 수갑을 차고 있던 장면 혹 기억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항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보수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관 폭행을 지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전 목사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심사 충분히 통명하셨습니까? 괜찮은데 말하면 괜찮대. 충분히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서로 대기하러 가는 길에 수갑을 채운 건데 경찰은 호송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을 줍니까? 순순히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구태여 수갑을 채웠어요. MBN 취재 결과 3년 만에 법원이 전 목사 손을 들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자진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수갑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 측이 당시 몰려온 지지자들이 도주를 도울 수도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사건 이후 자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